높이 감각과 어떤 탈모와 연관관계가 밝혀지거나 그런 보고는 전 본 적은 없어요. 안녕하세요, 뉴욕 김진호입니다. 오늘은 탈모가 일어날 때 두피에 통증이 있다던가 두피에 감각이 이상해진다던가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. 오히려 반대로 또 이런 감각 때문에 탈모가 되는 게 아니냐. 근데 두피 감각과 어떤 탈모와 연관관계가 밝혀지거나 그런 보고는 전 본 적은 없어요. 간호인님이라는 분이 저희 뉴욕 카페에 질문 주셨어요. 안녕하세요. 제가 머리카락을 한쪽으로 쓸어 넘기면 머리카락이 있는 정수리 쪽 두피 부위에 통증을 느낍니다. 머리카락이 얇아진다든지 탈모가 시작될 우려가 있을까요? 정수리 두피만 통증이 가니 걱정되네요. 이런 질문도 있으시고, 이런 게 지금 왜 생기냐고 하시면, 제가 이건 추정하는 건데 뭐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답변은 아마 없을 거예요. 탈모가 일어나게 되면 두피에 약간 변화가 생기거든요. 피하지방층이 줄거나 보통 좀 얇아지는 쪽으로 가죠. 그래서 신경이 제가 봤을 때 어떤 전에 있었던 거랑 감각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. 쿠션이 달라지니까 감각이 달라지지 않나 이렇게 추정하거든요. 그래서 두피가 찌릿찌릿하거나 아프거나 쓰라리거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, 정확한 건 모르지만 이런 탈모가 진행되면서 두피와의 관계가 있지 않을까, 예,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. 관계된 연구나 논문이 있는 걸 아시는 분은 저한테 링크나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보고 리뷰 드릴게요. 근데 제가 일단 추정하고 있는 바는 그렇습니다. 또 좋은 질문 있으면 또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.